안녕하세요. 인도 하면 카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상 배고픈 남자 민트 줄랩입니다. 여러분은 인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처럼 카레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인도 대표 건축물인 타지마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언박싱 해볼 게임이 인도와 연관 있는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이스 랠름에서 저번 달에 무사히 펀딩을 마무리하고 5월에 정식 출시를 한 게임 바로 겐지스의 라자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겐지스의 라자는 실제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해외판으로 발매를 한 게임인데 한글판은 이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이스 랠름이라는 업체를 통해 펀딩 형식으로 게임을 출시했고 지금은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리테일 버전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딩 당시 미니 확장인 구디박스 1, 2도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본판 구성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겐지스의 라자는 2명에서 4명까지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 주사위 굴림이라던가 타일 배치, 일꾼 배치 같은 메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엑시트 시리즈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잉가 브란트와 마쿠스 브란트가 맡았는데요. 실제로 이 두 분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게임이 출시된 2017년 그리고 2018년도까지 골든기익 시상이라던가 인터내셔널 게임 어워즈 같이 나름 굵직굵직한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랑 수상까지 했을 정도로 게임성도 인정을 받은 게임이고 게임이 출시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일러스트는 데니스 로아우슨 이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분의 일러스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러스트가 너무 옛날 느낌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의 테마와 분위기에 따라 같은 그림체이지만 느껴지는 감흥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림체랑 게임 분위기랑 잘 맞아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크베들린 부르크의 돌파리 약장수라던가 테라 미스티카, 마르코 폴로 같이 살짝 판타지 느낌이 들면서 게임 배경이 고전 시대를 다루고 있을 때는 이런 그림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도 가이아 프로젝트는 자 이렇게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게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물을 보기 앞서서 게임 사이즈 스펙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동일한 29.5cm, 높이는 7cm, 무게는 약 1.95kg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보드게임 사이즈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게임박스 재질이 엄청 튼튼한 편도 아니고 게임 내용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보관이라던가 게임을 외부로 가지고 다닐 시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 열자마자 이건 뭐 국룰이죠? 매뉴얼 크기는 박스 크기보다 한 3에서 4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부에는 텍스트랑 일러스트가 아주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총 12페이지 분량이네요. 다음으로 펀칭 카드보드입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총 7개가 들어있는데요. 아무래도 타일이 추가되는 게임이다 보니 다른 일반적인 게임에 비해 펀칭 카드보드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펀칭 카드보드에 있는 구성으로는 개인보드라던가 개인보드에 배치하는 타일들이라던가 각종 토큰들이 아주 거의 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에어쿠션이 들어간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고 실제로 펀칭했을 때 가루날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로달림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절삭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펀칭을 하다 뭐 찢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퀄리티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께는 1.982mm로 일반적인 펀칭 카드 보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보드입니다. 게임보드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종이 재질 역시 펀칭 카드 보드와 마찬가지로 에어쿠션 처리가 된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게임보드 크기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 플레이 인원수에 맞춰 그에 맞는 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목재 구성품입니다. 보통 목재 구성품 중에는 한 종류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성품이 들어있곤 한데 여기 들어있는 목재 구성품은 전부 각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색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구성품이랑 육각통 구성품이 있는데
저는 다이스 렐름이랑 인연이 없는 건지 저번 키플라워도 그렇고 이번 목재 구성품 중에서도 이렇게 불량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제가 알아서 AS 받으면 되는 거고 배 모양의 컴포넌트와 일반적인 육각 큐브 그리고 원형 디스크에서 불량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디스크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물로는 주사위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 들어있는 주사위들은 속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아크릴 느낌이 나는 주사위를 사용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크기도 일반 주사위에 비해 큼직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손에 쥐는 맛이나 눈으로 보는 맛이나 여러모로 게임과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크릴 느낌이 드는 투명한 주사위가 어울리는 게임도 있고 불투명하면서 플라스틱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드는 주사위가 어울리는 게임도 있기 마련인데 확실히 겐지스의 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주사위가 잘 어울리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겐지스의 라자에 대한 게임 이야기와 언박싱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야 쏙쏙쏙 내용물들을 파헤치는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트줄랩이었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